1년 만에 새만금이 확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만금 개발청장님을 만나뵈려고 왔는데요.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청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부장님. 예, 여기가 새만금 개발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새만금 개발청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은 이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입니다. 이 새만금 지역의 매립을 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지역을 개발하고, 또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든 새로운 조직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새만금 기본 계획을 2050년까지 수립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또 매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저희가 새만금 산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2차 전지 산업 같은 새로운 첨단 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이 굉장히 면적이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잠깐 뒤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이 빨간 선으로 된 지역들이 새만금의 일종의 면적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매립된 지역도 있고 매립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총 면적이 약 그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천만 평쯤 돼서 여의도의 140배, 서울의 3분의 2. 현재 매립은 한 절반 정도가 매립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권역을 크게 다섯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 산단이 있는 1권역, 새만금청이 이 산단 내에 있습니다. 1권역에 이제 첨단 연구 산업시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 2권역에는 이쪽에 수변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현재 한 200만 평 규모로 해서 6월 달에는 매립이 완성됩니다. 네, 3권역은 이제 관광 레저로 지금 개발할 예정인데요. 예. 8월부터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4권역은 이 김제 쪽인데요. 추후 배후 도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지역들은 현재 거의 매립이 끝나서 추후에 이제 농생명 용지로 새롭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제가 군산 오면서도 느꼈던 게 새만금으로 오는 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예. 작년보다. 예. 그래서 투자 유치가 좀 많이 이루어졌나요? 1년 사이에? 새만금청이 처음 발족한 게 2013년입니다. 지금까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2022년 5월 저희 새 정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는데 그전까지 9년간 투자 유치한 거 그리고 지난 1년간 투자 유치한 거를 보면 지난 1년간이 지난 9년간 한 거를 꼭 3배를 가까이 됩니다. 3배 가까이. 그렇게 투자 유치를 많이 했고요. 투자 들어오는 내용들도 주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좀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이런 그 업종들 제가 많이 유치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하반기쯤이면 아마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렇게 동일 지역에 직접 한 거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랑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더 들어오기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새만금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마케팅도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요. 크게 보면은 첫째 인프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그 인프라들이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고 수출입에도 좋고요. 예. 그리고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투자진흥지구라는 제도를 저희가 국정과제로 해서 작년 말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게 돼서 지원 제도도 저희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새만금의 특징이 뭐냐면 새만금청이 각종 계획부터 그다음에 투자 유치, 기업 유치,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준공, 사후 관리까지 전부 다 새만금청이 일원화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탄력적인 대치도 대응도 가능하고 또한 빠르죠. 신속하고 빠르다는 게 저희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여러 분석을 통해서 보면 2차 전지 업계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을 할 건데, 그러려면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일종의 저희 경쟁 3단 그런 쪽을 전부 다 이제 직접 찾아주면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볼 때 저희가 월등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입소문까지 나가지고 아주 지금 찾아오는 그 상당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유치를 이끌어온다는 거는 정말 색다른 생각이었는데, 그게 지금 결과를 보고 있네요. 네, 새만금부터 오면 이제 주요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의 밸류체인 형성도 가능할 거고 서로 간 네트워크나 교류도 가능할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요새 저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입소문이 좀 나서 들어오는 중국 업체들끼리 서로를 추천하는 이런 아주 좋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제가 기업이라고 하면은 여기 또 부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건 없나요? 일반 산단 같으면 뭐 산을 깎거나 뭐 여기 농경지 임야를 메우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데, 저희 산단은 매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비해서 분양가가 한 3분의 2 수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큰 장점이죠. 그리고 그러네요. 매립을 하다 보니 확장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산단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규모 공장들도 저희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큰 데들은 몇 평 정도? 보통 요즘 조 단위로 들어오는데요. 요새 10만 평 단위입니다. 10만 평이면 상상이 안 가는데 엄청나게 큰 땅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협의하고 있는 데는 30만 평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좀 있으면 매진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땅 부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난 1년 사이에 기존에 매립됐던 3단은 저희가 계약을 끝냈거나 아니면은 거의 이제 협의가 끝나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좀 부지가 부족하지 않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매립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의 그 관계부처 협의가 끝났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또 매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공장들이. 그래서 저희가 좀 내년에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미리 저희하고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홈쇼핑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 예약하시면 사은품 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저희하고 사전 예약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 공장 사이즈나 모양에 맞게 기반 시설을 배치를 해드립니다. 그 저희가 계획을 직접 하니까 가능한 거고요.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약도 상당히 많이 받아놨습니다. 이거 저기 자막을 영어로 달아서요. 저기 미국 회사들 좀 볼 수 있게 좀 테슬라도 좀 보라고 좀 해줍시다 우리. 그래서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SK온, 뭐 에코프로, 중국의 GEM,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화유코발트, 이렇게 한중 합작 기업들이 다수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되게 큰 기업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 대규모 공장들을 지금 당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장들이 저희가 수용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제일 유리하다고 기업들이 판단을 했고요. 또한 지금 IRA 법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과 FTA를 같이 한 나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한국으로 오는 거고요. 저희가 IRA의 어떤 수혜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IRA의 세부 규정이 어떻게 바뀌냐 좀 틀리겠지만,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한국 합작이 아니고 단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RA법에 우려 집단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자기들은 미국 시장만 보고 사업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가 중국과 가깝고, 그리고 여기 새만금을 보니
중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뭐 소재 같은 판매 뭐 이런 물류 이런 면에서 모두 유리하다 이런 게 있고요. 중국 같으면은 최근에 그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외국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은 한국이 최우선이고 한국도 이제 세만금이 자기들하고 가깝고 중국 업체들도 많이 들어왔고 뭐 자기들끼리 추천을 합니다. 보통 장사도 잘 되려면은 입소문이 나야 최고거든요. 예, 그렇죠. 지인 추천을 해주는 곳들이 이제 가게들이 잘 되는데 이렇게 세만금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너무 좀 자랑스럽네요. 예. 그럼 기업 유치할 때 그래도 또 힘든 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에피소드 좀 하나만 들려주시죠. 힘든 것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3월 말에 예. 저희가 그 SK온,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예. 중국의 GM, 거린메이라고 예. 하죠. 이 세 군데가 합작으로 해서 아까 말한 10만 평 1조 2천억 투자를 저희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때 그 거린메이의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다 보니 넉 달도 안 돼 한 석 달 반 만에 사인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새만금청이 참 빠르게 신속하게 일해준다. 또 뭐가 있었냐면은 10만 평이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 산단으로 보면 중간에 도로도 걸리고 각종 시설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길래 저희가 원하신다면 공장 사이에 도로를 없애드리겠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들도 다른 데 이사를 해드리겠다. 와, 파격 조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저희가 이게 계획부터 조성까지 다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예. 도로 해결 못 해가지고 그냥 공장 사이에 도로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또 글로벌적으로 봐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좀 빠른 편에 속한데 인허가 쪽도 예, 예,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예.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성화에 못 이겨서 참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이제 새만금이 북적북적 되는 거 보고 또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 고용 효과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용 그 요새 예. 큰 공장들은 보면 보통 한 700명, 80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이제 계약 체결한 업체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제 아마 내년부터 가동할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 수급 문제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게 되면 여기서 30분 거리 내에 140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그래서 공장 운영 인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걸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뭐 공동 셔틀버스 계획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단 내에 공동 기숙사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또 요새는 예전에는 직주라고만 했는데 네. 요새는 락, 즐길 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직주 락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좀 재밌는 동네로 좀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일자리 문제도 새만금이 해결해 주는 곳이 되겠네요. 아,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청년들이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을 하지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굳이 내가 서울로 갈 필요도 없고 서울에서 비싼 부동산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거주할 필요도 없잖아요. 더구나 네. 최근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호도 무시하지 못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추진 중인 기업 유치 상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게 기업 비밀이고 아, 그렇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네. 거는 현재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2차전지가 좀 뜨거운 업종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새로 공장을 확장한다. 특히 요새 새만금이 많이 몰리니까 새만금에 그 공장을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그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 협약할 때까지는 네. 철저히 기업 비밀을 유지해야 될 문제가 네. 있고 저희가 그런 자세한 얘기 해줄 수가 없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협의하고 있는 그 업체들을 다 합치면 한 8월까지 최소 3조에서 5조 정도는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거의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네요. 와, 진짜 1년 만에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러면 궁금한 것 중에 공시 안 해도 되는 기업 중에 하나, 외국 기업 중에서 오고 싶어 하는 기업 중에 미국 기업 혹시 하나 있습니까? 전기차 회사? T사? T사는 예.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쵸. 다만 확실한 거는 만약에 예. T사가 예.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다고 하면 예. 아마 새만금이 좀 매력적인 투자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T사도 뭐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다면 새만금을 가장 먼저 볼 것이다. 제 희망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 앞으로 새만금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새만금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보면 일종의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새만금을 개발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늦었죠.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투자 유치도 많이 되고 드디어 이제 전라북도 밖에서도 새만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당장 급한 것은 이 새만금을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의 첨단 기지로 만드는 게 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도 만들어줘야 될 거고 또 즐길 수 있는 관광이나 레저나 휴양의 그런 땅까지 종합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보니까는 단순하게 이제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 휴양, 레저 다 복합 단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또 새로운 활기가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 그 2차 전지 외에 다른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첨단 연구, 그 다음에 실증, 예. 거기에 따른 기업들 유치, 산학연을 할 수 있는 그 대학들, 연구중심 대학들까지 공동 캠퍼스까지 해서 현재 또 추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예.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새만금 관련해서 공시를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좋은 호재들이 계속 연이어 있다. 예. 앞으로 계속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만금은 원래 바다였다. 바다가 땅이 되고 여기에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얼마 뒤면 이 새만금에서 그 꿈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